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분입니다. 요즘 헤어 이 곱창이 다시 유행이잖아요. 또 곱창을 불어로 뭐라고 하는지, 그리고 다시 곱창이 유행이다 라는 문장도 한번 봐볼게요. 이 헤어 곱창을 영어로 scrunchie라고 하잖아요. 프랑스어로는 슈슈라고 합니다. 되게 귀엽죠? 그리고 뭐가 유행이다 라고 하면 c'est à la mode, c'est à la mode 이라고 하는데, 그러면 곱창이 다시 유행이다 이라는 문장은 les chouchous sont à nouveau à la mode, les chouchous sont à nouveau à la mode. 그러니까 à nouveau가 붙으면 뭐 한 번 더, 다시 라는 뜻이에요. 곱창이 다시 유행이다, les chouchous sont à nouveau à la mode. À la prochaine et bonne nuit.